다음 날 우리는 남부 투어를 가기로 한다. 첫 목적지는 이나라한 천연 수영장. 가는 길목길목의 자연 풍경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는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괌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천하는 이나라한 자연 풀장. 괌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좋을 만큼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다. 오래전에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천연풀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천연 방파제가 생겨 풀장 안쪽은 언제나 잔잔하고 바깥쪽은 거센 파도가 일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아주 기억에 남는 곳이다. 이렇게 멋진 파도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바닷물 가까이에 대었다가 렌즈가 젖을까 얼른 카메라를 올려버린다. 사진도 빼놓을 수 없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곳으로 가 우리도 사진을 한방 찍는다. 인생샷.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질 때쯤 사진을 찍으면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샷을 한두 장은 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목적지인 메리조 피어 공원으로 가는 길에 예쁜 종탑이 보이기에 우리는 차를 세워 사진을 몇 방 찍는다. 그렇게 목적지에 바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들러서 이동을 해도 괜찮다. 괌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기 때문이다. 차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메리조 피어 공원에 도착했다. 메리조 피어 파크. 이곳도 역시 인생샷을 남기기에는 필수로 가야 하는 곳이다. 메리조는 차모로어로 작은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괌의 최남단에 자리한 마을이다. 낚시나 수영, 바베큐 파티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매년 해상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소문이 나서일까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바다를 향해 만들어진 좁은 나무 데크가 있어서 몸에 물을 묻히지 않고도 바다를 구경하기가 참 좋다. 다음 목적지는 솔레다드 요새. 구글맵에 한글로 솔레다드 요새를 검색해도 잘 나온다. 구글맵을 쓰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더보기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And that's just $20. 외부의 침입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지어진 요새인데 석회암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샷. 작은 대포 3대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간야만을 향해 있다고 한다. 대포 안에 쓰레기는 버리지 말자. 아래로 내려 보이는 우마탁 마을은 마치 동화책에 있을 법한 모습이다. 솔레다드 요새 앞에 펼쳐진 드넓은 필리핀 해.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게 된다. 그리고는 빠질 수 없는 인생샷. 이어서 우리는 세티베이 오버룩으로 또 다른 인생샷을 건지러 이동한다. 남부 투어는 길을 따라 쭉 가면서 드라이브를 하듯 그냥 즐기면 된다. 우마탁 마을 남쪽에 위치한 셀라만 전망대.
전망대 앞에는 차를 여러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전망대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괌에서 가장 높은 람람산에 위치해 있어서 남부 해안과 남쪽 산맥의 멋진 전망을 구경할 수 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스페인 통치 시절에는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도 사진을 한 장 남긴다. 구글맵에 아무 곳이나 찍어서 이동한 다음 장소. 막상 가보니 살짝 당황스럽다. 여기는 그냥 여기 어디죠? 몰라요. 그냥 해변가 같아서 구글에 구글 지도에 핀 박은 다음에 따라왔거든요. 여기는 왜 다른 사람들 블로그에 안 올려져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온 곳은 공동묘지. 다 공동묘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나 봐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변이 있긴 있는데 내리고 싶진 않아. 길을 잘못 들어선 우리는 오늘의 남부 투어를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 100m 후 좌회전. 괌 남부 투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